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오래간만에 조화다육에 나왔습니다. 조화다육에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같이 함께 가보실게요. 네, 오늘 시작은 이 대품 엘리시앙 먼저 보고 가실게요. 이 엘리시앙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어요. 자구를 아주 뺑뺑 들려 이렇게 많이 달았는데요. 굉장히 큰 대품입니다. 네, 이렇게 엘리시앙 이런 아이는 25만원 합니다. 엘리시앙 25만원요. 엄청 큰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색감이 이쁜 요 아이는 루이스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루이스. 아주 이렇게 물이 이 아이는 아직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는데요. 요 화분은 지금 12cm 화분입니다. 12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루이스 요 아이는 25,000원 합니다. 루이스 25,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방울복랑금. 방울복랑금. 이렇게 사이즈도 좋습니다. 아주 방울복랑금 이런 아이는 24,000원 합니다. 방울복랑금 24,000원이요. 가격이 많이 내렸죠. 옛날에는 작년만 해도 이 정도 하면 보통 10만원 이상씩 됐었는데 올해는 가격이 많이 내렸네요. 네, 이런 아이 24,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프리마돈나금. 프리마돈나금 아주 이렇게 금이 아주 복륜으로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죠. 네, 요런 아이는 4만원 합니다. 프리마돈나 금 4만원이요. 네, 요 아이는 루돌프인데요. 루돌프 군생이에요. 아주 건강하고 이렇게 삼두 군생으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루돌프 요런 아이도 지금 가격이 많이 싸네요. 요런 아이 만원 합니다. 루돌프 만원이요. 굉장히 좋아요. 네, 요 아이는 코코아라는 아이인데요. 코코아 아주 물도 예쁘게 들고 이렇게 새 잎으로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요 화분 사이즈가 9cm 화분입니다. 9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코코아 만원이요. 네, 요 아이는 멀로. 멀로 아주 대품인데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멀로 이런 아이 12-3cm 되는 이렇게 커다란 대품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15,000원 합니다. 멀로 15,000원이요. 아직 이렇게 물은 들지 않았는데 이런 아이들 굳히면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아이 1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하월시아 종류인데요. 이런 아이는 그린옥션이라고 합니다. 그린옥션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맑게 속이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예쁜 요 하월시아 종류를 키우시는 분들은 또 이것만 키우시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6,000원 합니다. 그린옥션 6,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참 모양이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레몬앤라임입니다. 레몬앤라임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이 파스텔톤으로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네, 이런 아이 2만원 합니다. 레몬앤라임 2만원이요. 아직 이렇게 물은 들지 않았어요. 물은 들지 않았는데 지금 여름이니까 물이 다 빠져서 그렇지 이 아이들이 아주 파스텔 톤으로 물이 들면 굉장히 예뻐요. 레몬앤라임 2만원요. 네, 요 멋진 곰마리아 한번 보고 가실게요. 곰마리아 아주 대품인데요. 이렇게 환엽에다가 굉장히 예쁩니다. 요 화분이 지금 25cm 화분인데요. 25cm 화분에 이렇게 꽉 찼는데 자구덜이 뺑뺑 들려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자구덜이. 자구덜을 생산을 굉장히 잘하는 애인가 봐요. 요런 아이는 30만원 합니다. 곰마리아 30만원이요. 요 자구만 띄워서 키워도 요 아이들은 요 가격값 하겠네요. 아, 곰마리아 요런 아이 30만원 합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네, 여기 멋진 세라톤 한번 보고 가실게요. 세라톤. 아유, 아주 한엽에다가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세라톤 이런 아이는 10만원 하는데요. 세라톤 10만원이요.
이 화분이 지금 20cm 화분입니다. 20cm 화분에 이렇게 꽉 찼는데요. 코스가 아주 굉장히 멋있네요. 쉐라톤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도 두 개씩이나 다른 이런 아이도 있어요. 이런 세라톤 이런 아이는 10만원이요. 멋있죠? 네, 이렇게 물이 빠지지 않고 이쁘게 들어있는 이 아이는 캐라리온이라는 아이인데요. 캐라리온 아주 이쁘게 생겼죠? 캐라리온 아주 묵어서 굉장히 색감이 이쁜데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8cm에서 9cm 나가는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2만원 합니다. 캐라리온 2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황진이 오페라. 황진이 오페라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아주 입장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데다가 이 화분은 지금 22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죠. 황진이 오페라. 이런 아이들은 지금 10만원 합니다. 황진이 오페라 10만원이요. 아주 코스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황진이 오페라 10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아주 색감도 예쁘고 코스도 멋있습니다. 이 아이는 슈퍼클론인데요. 슈퍼클론. 이렇게 색도 이렇게 예쁘게 들고 아주 손톱끝이 카리스마 있죠. 네, 이런 아이들은 지금 2만원 합니다. 슈퍼클론 2만원이요. 네, 이렇게 아주 포스가 멋있는 이 아이는 먼노 샤넬이라는 아이인데요. 먼노 샤넬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먼노 샤넬 이 화분은 지금 20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먼노 샤넬 이런 아이들은 4만원 합니다. 먼노 샤넬 4만원이요. 네, 여기 이 아이는 마샬이라는 아이인데요. 마샬. 이렇게 아주 손톱끝이 새까맣게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런 마샬 이런 아이들은 2만원 합니다. 마샬 2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SP인데요. SP. 이렇게 아주 물은 굉장히 예쁘게 들었습니다. 물도 예쁘게 들고 모양도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런 아이는 12,000원 합니다. SP 12,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레몬마리아. 레몬마리아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레몬마리아 이렇게 사이즈는 보통 11cm에서 12cm 정도 나갑니다. 이렇게 레몬마리아 이런 아이는 15,000원 합니다. 1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할로윈 철화. 할로윈 철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엮여 있죠. 이렇게 이 철화가 풀리면 또 아주 예쁜 모양이 되더라고요. 이런 할로윈 철화 이런 아이들을 8,000원 합니다. 할로윈 철화 8,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수정이라는 아이인데요. 수정 아주 이렇게 곧 터질 것 같이 이렇게 생긴 하월시아 종류인데요. 너무 예쁘죠. 수정 이런 아이들은 3만원 합니다. 수정 3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담설금이라고 합니다. 담설금.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담설금 8,000원이요. 예쁘게 생겼네요. 네, 이 아이는 먼로 샤넬. 먼로 샤넬인데요. 이렇게 먼로 샤넬이 대품은 되게 비싸잖아요. 네, 이 아이는 15,000원 합니다. 먼로 샤넬 15,000원이요. 이 그라노비아가 아주 이렇게 다 입을 닫고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그라노비아 이런 아이들은 10,000원 합니다. 그라노비아 10,000원이요. 이 기천금 멋지게 생겼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자랐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35,000원 합니다. 35,000원이요.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자구를 다룬 이 아이들은 35,000원 하고요. 이쪽에 이렇게 메두루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10,000원 합니다.
위드로 있는 아이들은 10,000원이요. 멋지게 생겼죠. 네, 이 아이는 콜로라타 아주 대품인데요. 아주 굉장히 큰 대품입니다. 콜로라타 이렇게 하얀 백분을 이렇게 예쁘게 쓰고 있는데요. 아, 이 아이들 굉장히 멋있게 길렀네요. 네, 이런 아이, 콜로라타 이런 아이는 3만원 합니다. 콜로라타 3만원이요. 멋지게 길렀네요, 이 아이. 네, 이 아이는 워아이니. 워아이니 아주 색감도 예쁘고 너무 이쁘게 자랐어요. 이런 아이는 3만원 합니다. 워아이니 3만원이요. 네, 요 레종 아주 대품 한번 보실게요. 와, 이렇게 세수대야만한 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아주 뺑뺑 뚫려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았습니다. 네, 이런 아이, 어우,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레종 이런 아이는 8만원 합니다. 레종 8만원이요. 아, 멋지네요. 네, 이렇게 레종을 끝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